미래를 열어갈 새싹들을 길러내고 싶나요? 평생 동안 학교에 다니고 싶나요? 그렇다면 주목해주세요. 직업 미리보기 초등교사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직은 여유가 있는 당신, 우선 다양한 과목의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교사가 되면 모든 과목을 가르쳐야 합니다. 모든 과목을 엄청 잘할 필요는 없지만 싫어하는 과목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과목을 싫어하게 되면 학생들도 그 과목을 좋아하지 않게 될 수 있으니까요. 모든 과목을 골고루 열심히 하는 가운데 풍부한 독서를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된 당신, 이제 대학을 선택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전국 13개의 대학교 중 한 곳을 선택해 입학하면 됩니다. 전국에는 10개의 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 제주대학교의 초등교육과가 있고 사립대학인 이화여자대학교의 초등교육과가 있습니다. 2022학년도 신입생은 4,176명이지만 저출산의 영향으로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교대의 경우에는 졸업 후 진로가 초등교사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부터 동아리, 독서, 봉사, 진로활동 등 비교과 활동을 일찍부터 관리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따라서 조금 일찍부터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대는 정시의 비중도 높기 때문에 수능에 끝까지 집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초등교사를 뽑는 교대의 특성상 인성도 중요하게 봐야 하므로 면접의 활용도가 높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교대에 합격한 당신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입학하면서 과목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미술, 음악, 체육, 실과, 컴퓨터, 윤리, 유아, 교육학 등의 심화 과정이 있어요. 성적에 따라 여러분이 원하는 심화 과정을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나중에 초등교사가 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요. 결국 심화 과정과는 관계없이 모든 과목을 배워야 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1학년, 여러분은 예체능과 관련된 실기 과목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추리닝을 입고 캠퍼스를 거닐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열심히 배워놓아야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뛰놀 수 있겠죠. 1주간의 교생 실습을 통해 초등교사의 생활도 엿보게 됩니다. 2학년, 이제 각 과목별로 배움을 이어가게 됩니다. 1학년보다 길어진 교생 실습도 나가게 됩니다. 이제 학교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게 되겠죠. 3학년, 이제 모든 과목을 깊이 있게 열심히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조모임을 만들어 발표를 하게 되는 일도 많아요. 체력관리도 잘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3학년 때부터는 교생실습에서 직접 수업을 하게 되니까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잘해온 당신에게 별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4학년, 자 이제 공부할 때가 되었습니다. 초등교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임용고시를 준비해야 하거든요. 저출산의 영향으로 점점 뽑는 인원이 줄고 있으므로 조금 긴장해야 할 수 있어요. 임용고시 1차 시험은 교직 논술, 교육과정, 한국사의 세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2차 시험은 시도마다 다르긴 하지만 첫째 날은 면접, 둘째 날은 수업 과정안 작성 및 수업 실현, 셋째 날은 영어 수업 실현 및 영어 면접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1차, 2차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여러분은 자신이 시험을 본 시도의 초등학교 중 한 곳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나의 첫 제자들과 만나기 전날 설레는 맘에 밤잠을 설치는 당신의 모습이 눈에 그려지네요. 잠깐 눈만 감았을 뿐인데 아침이 되고 첫 출근입니다. 초등교사에 대한 따가운 시선도 있고 갈수록 학생 지도가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떤 분야의 특기를 갖고 있던지 학교에서 대부분 펼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이건 직접 나와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던 수많은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은 잘 해낼 겁니다.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 이 길을 처음 택했을 때의 그 마음만 변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의 손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파이팅!